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한책임, 무한멘토 물리 김재현 선생님입니다. 제가 오늘 왜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냐면, 자, 이 영상을 보시게 되는 요 시기쯤, 만약에 좀딱 맞춰서 보셨다면 바로 수능 100일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제가 긴 말을 남겨드리기보다는 이 남은 100여일, 100일, 이 짧은 기간, 어쩌면 조금 뒤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 많은 부분 좀 스트레스 받고 고민도 되고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화이팅 남기드리고요. 그리고 꼭 지키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어요. 자, 여러분들 100일 앞두고 정말 많은 얘기들이 오갑니다. 이제 정말 100일 남았고 어떡하지? 시간이 너무 없고 할건 너무 많고. 그런데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100일이란 시간은 생각보다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90일경 이 영상을 보셨다. D90, 3개월 남았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나쯤은 마무리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십시오. 제가 뭐 칠판에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쓰지 않고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쯤이면 머릿속에 몇 가지의 단상들이 계속 떠나지 않고 남아 있을 텐데요. 그중 첫 번째가요. 자, 제가 비록 이제 물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만 전체적인 윤곽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담을 진행하면서 쌓았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이 시기가 되면 가장 크게 고민하는 건뭘 고민을 하냐면, 바로 아, 내가 언제 논술을 준비하고 어떻게 필요 교과들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에는 반드시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우리가 과학탐구 교과에서는 반드시 내가 꼭 집어주는 두 개의 교과목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생님, 수학은요, 영어는요, 국어는요, 우리가 흔히 세칙 얘기하는 주요 교과 영역이라는 과목들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 관점이 아니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건더 잘할 수 있게, 내가 조금 부족한 건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끔 만들어가면서 끝까지 핸들링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논술 준비 하셔야 되고요. 과탐은요, 여러분들이 꼭 선택하는 교과목 두 과목에 집중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꼭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점수 획득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입시를 좀더 스터분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 이 남은 100일에서 꼭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말이었고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전략과 집중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저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컨설팅 이제 이런 일도 하면서 제가 물리 강사이기도 합니다만 컨설팅을 하는 선생님으로서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과목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경중도를 따지자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입시생으로서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어떤 과목을 더 집중해야 되는지가 학생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나는 이과생인데 수학과 과학이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근데 국어랑 영어라고 표현해야겠죠? 택도 없이 점수가 안 나옵니다. 자, 저는 단언하건데 수학과 과학을 더 집중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수학과학이 2등급 한 초반 정도 나와. 그런데 영어랑 국어는 택도 없이 훨씬 더 3등급 중후반대가 나와. 저는요, 입시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전략과 집중인데요. 여러분들 이 시기에 꼭 해야 되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그러면 나는 수학과 과학을 더 높이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입시에는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고 복잡한 얘기들은 뭐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는 그런 경우라면 수학과학을 더그 점수를 올릴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국어랑 영어는 버립니까? 그런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도에 있어서 학업에 대한 집중도를 내가 잘하는 걸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두시라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물리를 조금 좀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물리를 공부할 때이 시기에 대해서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동안 물리가 점수가 좀안 나와요. 아직까지 3등급대를 유지하고 있고 2등급을 가고 싶어. 그보다 더 낮은 점수여서 더 무언가 하고 싶어. 그러면요, 여러분들, 지금 사실 이 시기쯤 되는 모든 수험생분들은
뭐 EBS 수특이 됐든 수환이 됐든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고 있을 거고 기출 문제를 보고 있을 거고 이럴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내가 어느 정도 1, 2등급 선이 문제가 등급이 나온다라면 여러분들 이 시기부터는 다양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택도 없이 너무 많은 문제를 마치 나열식으로 풀란 뜻은 아니고요. 물리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수특 수환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출문제 중심의 유형 파악, 제가 그래서 핵심 유형 강좌 등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꼼꼼하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었던 걸한 번쯤은 더 풀어봐도 관계없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문제풀이에 있어서 좀더 숙달되도록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공부를 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문제를 풀기 이런 걸 떠나서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부터 정확히 얘기할게요. 냉정하게 해서 등급이 정말 많이 안 나온다. 전체 등급이. 정말 많이 등급이 안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때부터 과탐의 선택에 대한 원래 전략을 다시 짜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함에도 불구하고 물리를 끌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 그 경우에는 오히려 많은 문제지보다는 패턴을 반복하는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자, 물리를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물린 지식을 쌓고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수험생이기 때문에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너무 좀 낮은 등급 때 정말 내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좀 개념조차도 혼동할 만큼의 좀 좋지 않은 점수가 나오신다면 많은 문제보다는 유형을 반복해서 풀어보되 거기에 나오는 딸려 나오는 개념들을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물리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점수가 분명히 오를 거예요. 자, 제가 막 이렇게 칠판을 써서 나열해서 뭐 해서 이렇게 하는 걸 얘기를 이제 안 했던 이유는 어쩌면 제가 지금 이렇게 남긴 이 영상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상담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어쩌면 사실을 이렇게 대놓고 TCC에서 얘기할 수 없을 수도 있는 내용들을 좀더 하고 싶었는데 뭐 제약도 있지만 어찌됐건 그래서 정렬돼서 막 이렇게 보여주기보단 제가 솔직한 얘기를 드리고자 이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드리지만 100일은 짧지 않아요. 물론 길다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아직 3분의 1 선이 남아 있는 거고 이 100일의 기회를 잘 활용하시라는 거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더 잘할 수 있도록 공부하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고 논술 준비하시라는 거. 물론 등급에 따른 전략과 조건을 충족하셔야 된다는 조건 속에서 논술에 대한 시기적 고민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과탐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 물리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는 많은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 단, 나열식이 아니라 유형을 반복해서 풀고 어찌됐든 수특과 수환의 문제에 있어서는 놓치지 말고 건드려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점수가 조금 좋지 않다라면 지나치게 많은 유형보다는 딱 정렬화된 유형을 봐서 그것들을 그냥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식을 쌓고 있는 단순한 그런 거 말고요. 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또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100일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충분히 할수 있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도 끝까지 힘을 드릴 수 있도록 좀더 솔직하게, 좀더 진중하게, 좀더 다양한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게요. 아, 정말 내가 어떤 식으로 방법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질문하세요. 제가 입시생들에 있어서는 정말 친절하게, 자세하게 직접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100일, 이제 90일, 이제 80일을 향해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힘내시고요. 끝까지 화이팅 하셔서 최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